지금 기초까지는 다 마치고 온 상태에서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. 근데 보통 선크림들이 유분기가 많다 보니까 발랐을 때 내 피부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 때문에 화장선에 바르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. 그래서 제가 선크림 유목민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요즘에 바르고 있는 제품은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에요. 제가 이 제품을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선크림이 에센스 제형이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부드럽게 롤링이 되면서 빠르게 흡수가 되는데 정말 피부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위에 화장을 해도 전혀 밀리거나 그런 거 없이 오히려 화장을 더 잘 먹게 해준다니까요. 그리고 이렇게 바르고 조금 지나면 이렇게 속은 굉장히 촉촉한데 겉은 끈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실키하다고 해야 될까요? 실키하게 마무리돼서 굉장히 부담 없이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보시다시피 제 지금 피부가 엄청 울긋불긋하고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여서 제가 요즘에 아무 제품이나 못 바르거든요. 이렇게 예민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안 좋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발라서 얼굴에서 뒤집어질까봐 성분도 유해 성분이 없는지 좀 확인해서 쓰고 있는데 화해 어플로 봐도 유해 성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정말 요즘에 미세먼지다 환절기다 해서 피부 정말 예민해지고 빨갛게 올라오고 하는 요즘에 정말 잘 쓰는 제품이라 정말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어요. 그 다음에 피부 메이크업이 들어갈 거예요. 이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, 이거는 10ml짜리 샘플인데 이걸로 한번 발라볼게요. 조금 밝은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. 오늘은 전체적으로 피부 표현이 가볍지만 깨끗한 느낌으로 해줄 거예요. 오랜만에 이 엑셀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. 조금 커버가 필요한 부분만. 오늘은 섀도우로 아이브를 그려줄 건데 머지의 더 퍼스트 아이섀도우 제니퍼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. 오늘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피부 표현에 색감을 많이 주지 않을 거라서 눈썹을 조금 뚜렷하게 그려줄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눈썹 결을 올려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눈썹 그렸을 때 사용했던 컬러로 전체적으로 뚜렷한 음영감을 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마이 블러셔 4번 설레이는 복숭아 꽃을 사용해서 눈두덩이랑 치크에 색감을 살짝 얹어줄게요. 그 다음에 뷰러를 살짝 데워서 속눈썹을 올려줄게요. 그 다음에 속눈썹이 그냥 고정만 될 수 있게 아주 소량만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.
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립을 먼저 해줄 거예요. 제가 매번 사용하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1호 부케누디 컬러예요. 이렇게 립을 오버립으로 좀 그려줬으면 이 위에 헤라 센슈얼 인텐스 글레이즈 405번 아이코닉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. 컬러는 정말 이런 베이지 컬러예요. 이 제품을 입술에도 발라주고 눈두덩이에도 올려줄 거예요. 이제 이 제품을 손등에 덜어서 눈두덩이에 올려줄 거예요. 다음에 이 위에다가 글리터를 조금 더 얹어줄게요.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입술 안쪽에 버건디 컬러를 살짝만 깔아줄게요.